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The topic is What is an Art English? In Korean, 영어 미술이란 영어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 Korean, 오늘의 콘텐츠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영어 미술의 창시자, 네 번째, 영어미술 지도자, 창시자, 영어미술 교육의 영향, 영어미술 교육의 발달, 영어미술 교재 Art Playground, 영어미술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oday's contents, first, definition of the Art English, second, history of the Art English, third, pioneer of the Art English, fourth, Pioneer of the Art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Fifth, Impact of the Art English. Sixth, Development of the Art English. Seventh, Art English Curriculum Art Playground. And last, Eighth, Type of the Art English Institutions. Let's look at the definition of the Art English. In Korean,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미술의 정의. Definition of the Art English. 영어 미술.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제가 2010년도 영어 미술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대체 교수님들께서도 영어 미술이 뭐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영어미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영어미술이란 영어미술을 접목을 해서 이머전 수업으로서 언어적 소질과 예술적 소질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통해 영어랑 미술을 통해서 접하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영어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미술을 통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In English, number one, definition of the Art English. Art English is the immersion education that can develop both linguistic and artistic qualities. By providing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the English through art, they will become familiar with English. Furthermore, it aims to make children who do not like English more familiar through art. Number two, history of the art English. In Korean, 영어 미술의 역사. 영어 미술의 역사. History of the art English. 영어 미술의 역사. 2010년도 대한민국은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님들이 당선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이 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뒤 이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인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영어 교육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를 공약 내용으로 발표하십니다. 공약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수위를 만드시고 인수위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을 대거 채용하는데 이 채용되는 사람들은 대학생이나 교포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골자를 영어 공교육 로드맵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어 공교육 로드맵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 이명박 대통령님의 골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생활 영어는 문제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영어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이 새 정부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영어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 어린이들까지도 영어 유치원, 지금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형태가 많이 생겼고 이 영어 유치원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를 유치원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하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유치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교육기관이 영어학원입니다. 이렇게 영어 교육을 중시하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치원 교육의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글, 쓰기,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유치원 아이들이 꼭 받아야 하는 교육 과목은 미술과 음악입니다. 미술과 음악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필수 교육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미술 교육 과목인 필수 교육 과목으로 지도해야 되겠죠. 이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지도하는 외국인들은 전공도 미술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솔직히 다 비전공이 유아교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미술 커리큘럼을 찾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출판이 되고 있었고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교재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교재가 앞에는 한글로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가 선생님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미술 교재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일반 유치원 원생들이 영어 유치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어가 붐이 일다 보니.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는 이런 정규 교육과정에 이런 교육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형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을 많이 다른 곳에서 일반 유치원에서 이동하게 되니 원장님들이 이제 대체 영어 유치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미술을 가르치는지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형 유치원 원장님들의 눈에 띈 게 바로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였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뒤에 출판사의 그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화번호가. 이리하여 일반 대형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미셸 A&E 컴퍼니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대한민국 일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이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이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와 선생님들을 함께 세트로 파견해서 우리 일반 유치원에도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미술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영어 미술 교육이 탄생이 되고 영어 미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History of the Art English. First, English education policy will be announced in the 17th President Lee Myung-bak from 2008 through 2013. The Korean government puts 4 trillion won for 5 years and teaches in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s goal to teach the English to a level that high school students can speak English in their daily life. English kindergarten was popular for the children. Principal of the kindergarten asked us to make a program to teach the art English for their kids with their art English teachers. Who is a pioneer of the art English? 아, 영어 미술의 창시자가 누구일까요? 영어 미술 교육, pioneer of the art English, 영어 미술 교육 창시자. 대한민국에 영어 미술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창시하였고, 용어뿐만 아니라 그런 영어 미술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Art Playground의 공동 저자이신 김희영 교수이십니다. 위에 대형 유치원에서 요청에 의하였던 것처럼 한국인 교사가 영어로 미술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 시작되면서 영어 미술이라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영역을 창시하게 되신 분이 바로 김희영 교수이시며 이 녹화를 뜨고 있는 지금 이 본인입니다. The pioneer of the art English in Korea is Professor Hyung Kim, who is a co-author of Art Playground. Upon request from the last kindergarten above, Korean teachers will start art English education, teaching art through English, and train art English instructor who can teach art English. Who is a pioneer of the art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영어 미술 교육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Pioneer of the art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영어 미술 지도자 교육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영어 미술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김희영 교수가 최초로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을 탄생하게 됩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은 2010년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2011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계속됩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영어미술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가 주관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과 학생들과 극동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 또 나아가 지방의 영남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개설되어 많은 영어미술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2018년부터는 면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수업,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접목한 수업을 말합니다. 다양한 교육 형태로 많은 영어미술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희영 교수가 배출한 많은 영어미술 지도자는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영어미술 지도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We offer the Arts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Program since 2010
through present. From 2010 to 11, Chongx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011 through 2018, EUI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012, Hanyang University Graduation Art Education Department, 2014, Yeongnam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013, 극동 University Animation Department, from 2010 through 2019, the present, 한국 영재 지도자 교육 협회. Impact of the Art English, 영어 미술의 영향. 영어 미술 교육은 영어가 제2 언어인 어린이들에게는 미술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미술과 더불어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영어가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거의 하나가 되는 이런 세상에 영어 어휘력을 향상하여 영어로 정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들은 마련하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이것을 배워서 영어 미술 교육의 영향? 선생님들에게는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었습니다. 정말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많은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Art English education provides children who are in the second language countries to develop their creativity through art, to make English more familiar through art, and to learn about the world culture. Speaking English makes us easier to meet friends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Art English makes us new jobs as Art English teachers. 아트 잉글리시 커리큘럼,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영어로 된 교재 커리큘럼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시카고 미술대 교수진과 함께 출판한 총 18권의 영어로 된 커리큘럼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어린이들에게는 미술 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어린이들에게는 영어 미술 교재로 활용됩니다. Art Playground는 미셸 A&E 출판사가 출판하였으며 저작권은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rt Playground는 전 세계 어린이들 외국인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어로 된 미술 커리큘럼으로서 교육의 철학은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교육의 철학은 미국의 미술 교육 DBAE 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These curriculum books are consisting of the total 18 volumes published with a faculty member of SAIC. Children who speak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are used as art curriculum books. On the other hand, children in ESL environment where it's a second language are used as an emergent education material. Art Playground is a textbook published by the Michel A&E Publishing Company and copyrighted in the United States. Art Playground is an art curriculum in English, which is loved by the children and foreign school around the world. The Art Playground philosophy is based on 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ank you for watching What is an Art in English?
See you next time. Bye bye.